총사처럼 옆방으로 제가 첫동량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먹고 새끼 났어요. 퇴출 지침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신비스럽죠. 호흡을 위해서 이렇게 이걸 벗겨주는 게 조용히 하고요. 이 새끼, 저. 영순아. 태반을 밑으로 밀고 나와 엄마 몸과 분리되며 폐출이 끊어집니다. 자신을 감싸던 태반 속 얇은 막을 스스로 뒹굴면서 벗겨내고 자가 호흡을 시작합니다. 방금 나온 녀석이죠? 네. 지금 움직이게 내버려 둬야 돼요, 이렇게. 네. 자가 호흡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엄마. 하나하나 이 고구마가 열려있듯이 얘는 얘대로 태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를 감쌌던 양수 안에서 감쌌던 것들을 벗겨내고 얘가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또 낳거든요. 혼자 제 발로 걸어야 돼요, 이렇게요. 저는 지금 엄마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작은 새끼예요. 보통 이런 새끼들보다 한 마리는 먹고. 이렇게 엄청 작죠? 네. 이 친구의 빨간 막은 태반 안쪽에 있는 새끼를 위한 또 다른 막입니다. 출산은 오후 1시 무렵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쯤 빨리 끝났습니다. 모두 16마리입니다. 어미는 태를 다 쏟아내고 나서야 물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모두 16마리 난 우리 복순인데요. 젖꼭지가 모자라서 오늘 지금 4마리 빠지고 나서 젖꼭지가 14개인데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젖꼭지는 12개거든요. 그래서 2대를 먹이고 있습니다. 영순아, 고생했지? 영순아, 고생했어. 그지? 저도 얘들 먹을 때 오면 쟁탄절이에요, 이게. 지금 11마리가 나와서 지금 먹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 10마리, 12마리가 적절하거든요. 14마리, 16마리 넘으면 엄마도 힘들고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둘이 저싸움 하잖아요, 지금요. 조금 저는 하나 더 이렇게 싸먹고 있거든요. 돼지 출산 준비의 기본은 바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당한 35 내지 40도 정도의 습기를 유지하여 미생물의 발효율이 시작되고 숙성되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바닥에서 새끼와 어미의 입, 코, 피부로 유익 미생물이 장내에 흡입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벼를 탈곡하고 남은 붓대기가 유용합니다. 어미의 음료로는 출산
섬에서 5일 전부터 풍부한 유량을 위해서 막걸리, 엿기름, 쑥, 미나리, 녹즙, 당귀, 계피, 감초, 생강, 마늘 발효액을 수시로 준비해서